지난 1월 일찍이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며 최종 결정을 미뤄왔던 정운천 의원이 끝내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근 1년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번 선거보다는 내년 총선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막판 고심의 시간이 길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끝내 이번 재선거 출마를 접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정 의원은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연 현역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도민들과 현장의 의견들 또한 협치가 잠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과 남원 공공의전원 그리고 수소산단과 탄소산단 조성 등을 남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이 열거된 이후 정 의원은 참아왔다는 듯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재선거가 아주 혼탁한 양상이라며 그간 자신에게 집중된 여타 후보들의 비난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욕심이나 내는 것처럼 왜 임기 보장된 임기 그대로 가지? 왜 이렇게 나와서 또 욕심내게 지구까지 맡으려고 하냐. 일부 후보가 1년짜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인데도 뻥튀기 공약으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 대치가 극명한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승한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크게 꺾였고 같은 당 김경민 예비후보의 지속적인 공격도 불출마를 선언한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저 된다는 보장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장이 안 되는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울러 이미 현역 의원인데 굳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번 재선거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다자구도로 치러질 내년 총선이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분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울 재선거를 관통하던 정권 심판론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이제 선거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